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유방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사실 이번 오는 토요일 오후에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또 좀 더 구체적인 그 질병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또 당일날 얼마나 더 자세한 내용들을 드릴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여성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유방암은 유전적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몸의 그 질병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인 그 암, 그 암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식생활 그리고 운동과 다양한 환경 요인 그리고 방사선 혹은 또 발암물질 그리고 유전인자 이 네 가지를 네 가지 위험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그 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암에 대해서 음식 문제 그리고 식생활 더하기 이제 비만이죠. 비만 그리고 운동과 환경 요인 그리고 방사선과 발암물질 그리고 유전인자 이러한 요인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역할을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암의 요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식생활과 비만이 약 30%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과 환경 요인이 약 3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과 발암물질이 약 25%에서 3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에서 10%. 사실 30% 이상이기 때문에 35%에 가깝습니다. 이 식생활과 비만이 그리고 유전인자 때문에 생기는 암의 그 확률이 5%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략 더하면 100%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가 또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다면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작용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좋은 소식은 유전인자가 5%에서 10%의 정도의 기여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전인자가 90%에서 100%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후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됐을 텐데 5%에서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2011년에 NIH, 물론 2011년에 발표됐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느 요인이 여러분들의 혹시 미래에 생길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될지 또 지금 만약에 암 투병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는지 아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식생활 차원에서 당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인바리 회사와 다양한 다른 협력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에 체험하시지 못했던 검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비만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과 환경 요인. 그렇죠?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운동을 못 하는 것과 이제 환경 요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소를 하시거나 다양한 독소를 이제 일터에서 접하신 분들, 한 10년, 15년, 20년 정도 접하신 분들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방사선을 쬐으셨던 분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유전적인 요소, 특별히 이제 유방암인 경우에는 BRCA1이나 BRCA2라는 유전인자 검사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런 breast cancer라는 것의 약자거든요. 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BRCA.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검사들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체험하실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당신의 체중에 있는, 그쵸?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체지방의 현 주소는 몇 프로인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는 글자를 제가 자주 소개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병인데요. 어떤 병이냐?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입이죠, 입구자. 산더미 같이 먹었을 때 이제 비만으로 인한 과체중으로 인한 체지방 증가로 인한 병이다. 그래서 이제 풍요 속에 생기는 병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암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요인이 3분의 1 이상이 이제 이 풍요 속에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그리고 중풍 이러한 것들의 그 원인이 될수 있는 그 체지방 검사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딱 5시에 오시면 너무 늦고요. 4시에만 딱 오셔도 줄이 많이 길게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일찍 오시면 미리 등록하시고 또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이제 준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시고 식사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또 질의응답도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이제 아래에 있는 그 자막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이제 사전에 등록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의 자리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 요인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당일날에는 좀더 자세하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현 주소가 어떤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유방암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약속을 하고요. 오늘 남은 시간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이러한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고혈압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단계의 이유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기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뇌, 그리고 심장, 그리고 혈관. 이게 이제 근육이죠. 그리고 두뇌는 주로 이제
두뇌의 스트레스, 혈관도 이제 혈관의 수축, 그리고 이제 콩팥. 콩팥의 이제 기능 저하, 또는 콩팥 혈관. 콩팥 주위에 있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혈압을 감지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콩팥을 보호하는 콩팥의 그 혈액을 공급하는 그 혈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에 걸리려면 다양한 기관에 이제 기관이 영향을 받아야지 고혈압이 걸리는데요. 두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흔히 여러분들이 쓰시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30분 내로 혈압을 감소시키는 약물이 있는데요. 고혈압에 걸리셨을 때 이제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감소시키는 것이 클로노딘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장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이제 칼슘, 채널, 블라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칼슘 채널 블락은 칼슘이 심장 근육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칼슘의 기능 저하로 인해 심장 근육이 좀, 이완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그래서 심장이 릴렉스 하는, 심장이 편히 쉬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루는 그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심장이 덜 일을 하겠죠. 그리고 심장의 박동수. 심장의 박동수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칼슘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칼슘을 블락하는 거. 그리고 이제 혈관이 수축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ACE 인히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콩팥 기능이 저하됐을 경우에 또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콩팥을 먹여 살리는, 콩팥을 또 살려주는 그 혈관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이 있는데, ACE 인히비터도 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ARB라는 또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약이 고혈압을 감소시키고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진 것이 있는데, 혈관의 압력, 그 압력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을 빼는 것이죠. 그래서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뇨제. 그래서 그 이뇨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하이드로 클로로 다이아제이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토요일 날 오실 때 여러분들의 드시는 약을 가지고 오시면 어디에 속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속하고 어떠한 후유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왜 이러한 약을 드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이러한 약들을 드셨을 때는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약들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한 가지 약을 활용하다 보면 점점 그 약의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이저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은 이 다섯 가지를 다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감소를 시키는 거죠. 사실 이 클로노딘이라는 것은 이제 30분 내로
혈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약으로 쓰이고요. 네, 칼슘 채널 블로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써드리자면 가로로 치고 써드리겠습니다. 나이페르핀. 네. DIPINE로 끝나는 약이 주로 이제 칼슘 채널 블락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동수를 줄이는 거, 박동수를 줄이는 거는 아티놀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메타프롤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LOL로 끝나는 것은 박동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E 인헤비터의 대표적인 것은 리시노프릴 혹은 베나지프릴. 그래서 프릴로 끝납니다. 혈관 수축을 감소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ARB, 가장 최근에 나오고 가장 이제 값도 고가인 그 약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베네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사르텐.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그 ARB 그 그룹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약들을 이제 드시면 혈압이 조절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의 혈압이 110에서 70 정도 됐을 때 이제 가장 그 고혈압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과거에는 이제 140에서 90 미만인 것이 이제 고혈압을 조절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2년 전부터는 사실은 150까지 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장 이제 급한 불을 끄는 차원에서 약으로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두뇌가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것을 저하시키는 클로노딘, 또 심장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 칼슘 채널 블록, 니페르핀도 있고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 잘 듣는 것이 놀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밀로르핀이라는 그 놀바스크라는 그 브랜드 네임이고 아밀로르핀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성분인데 브랜드 네임이 아니고 제네릭이라고 하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면 복용하시면 심장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혈관이 수축하는 것이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 역시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약물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 약물도 당장 급할 때는 활용을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성분 하나하나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토요일 날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클로노딘을 대신하는 스트레스 감소 생활 양식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또 혈관 수축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가장 좋은가, 그 다음에 콩팥을 살리는 또 혈관 이완법은 무엇인가, 또 천연적인 이뇨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커피가 치매에 좋다는데 정말 좋은가 하는 이러한 그 재밌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약으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러한 그 원인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원인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체중입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과체중일 때 과체중과 이제 비만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과체중인지 비만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검사를 정확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10파운드를 감소시키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혈압이 10에서 15포인트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그 혈관. 혈관이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하는데 파이프 같은 것이 아니라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는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혈관 그 혈액 상태에 따라서 이 혈관이 이 혈관에 있는 근육이 잘 수축이 되기도 하고 이완이 되기도 하고 또 굳어 있을 수도 있고 유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은 사실은 굉장히 그 유연한 것이 유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떻게 이 혈관을 유연할 수 있도록 하는가야 그게 굉장히 관건이겠죠. 그래서 혈관을 유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또 역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것들이 많죠. 근데 또 궁금증은 또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냐 하면 여러분들 두뇌에 도파민이라는 그 쾌감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의욕을 주고 또 그 동기유발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약효과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혈관의 유연성을 가장 증가시킬 것인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꼭 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 그다음에 혈관의 유연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도 안 받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가?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근데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준비해 오실수록 더 많은 내용과 더 많은 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대책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와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의 신앙 방송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고혈압이 진행이 되면 고혈압이 치료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중풍이 되죠. 그런데 이 중풍이 되는데 가장 이 중풍을 예방하는 것이 현대 의학으로서는 아스피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은 베이비 아스피린을 드시는데 베이비 아스피린을 드셔야 될 상황과 또 풀도스 아스피린 ASA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350mg 이 81mg을 드시는 상황과 또 350mg을 드셔야 하는 상황 이것을 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피린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아스피린을 대처하는 방법. 생활의학 차원에서 그런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활의학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아스피린을 최소한도 하루에 베이비 아스피린을 하나씩 드시면 여러분들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그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에 이 뇌졸중이나 이 중풍을 예방하는데 매우 탁월한 그러한 사실 현대 의학에서 가장 저렴한 영어로는 페나시아라고 합니다. 페나시아. 페나시아는 그 라틴어로 펜이라는 말은 올이라는 뜻이고요. 일단 네시아는 약입니다. 메레슨. 예. 치료제. 만병통치약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스피린을 대처할 수 있는 생활약은 무엇이고 어느 상황에 대치할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다섯 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280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